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글레스테피로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자, 인간 희극을 썼던 이 발자크. 이 발자크는 나폴레옹의 숭배자였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의 숭배자였던 발자크는 21살 되던 어느 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폴레옹이 칼로서 이룩한 것을 나는 펜으로 이룩하겠다. 이렇게. 그 후 발자크는 문필 생활로 자립할 것을 결심하고 이후에 2년간 비극을 써왔어요. 그런데 이 분야에 가능성이 없다는 판정을 스스로 내리게 됩니다. 네, 네, 이 발자크, 나폴레옹의 숭배자였던 발자크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은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네. 네네. 자, 오늘은요, 모자를 쓴 채, 예. 모자를 쓴 채, 예. 모자를 쓴 채, 근데, 나를 만났는데, 본체 만체 했다. 본체 만체 하다. 본체 만체 하다. 예. 아, 그리고 못 본 채 하다. 못 본 채 하다. 아, 먹기는 커녕, 놀기는 커녕 이렇게 나가 곤드러지다 한 단어 예. 나가 넘어지다 한 단어. 예. 나가 동그라지다 한 단어. 나가 떨어지다. 예. 한 단어. 자, 모자를 쓴 띄고 채. 본 띄고 채. 만 띄고 채 하다. 못 띄고 본 띄고 채 하다. 먹기는 커녕, 는 커녕이 어미예요. 놀기는 커녕, 니은 커녕. 나가고 뛰고 싶어 하다. 나가 곤드러지다 한다는, 나가 넘어지다 한다는, 나가 동그라지다 한다는, 나가 떨어지다 한다는. 다 붙어요. 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네, 아리랑님 오셨네요. 네, 별풍선사 하셨고요. 땡큐. 큐레스테 포라인 데크레스테 땡큐. 네, 영권님 별풍선사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리랑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반갑습니다. 영권님, 졸리우님, 아리랑님 안녕하세요. 네, 졸리우님, 영권님, 아리랑님 반가워요. 아리랑님, 영권님, 졸리우님 반가워요. 아리랑님께 잠시
기증하겠다고. 영꼬님, 송호님 안녕하세요. 네. 자, 봄의 길목인데요. 자, 송호님의 봄의 길목 교정본입니다. 봄의 길목, 봄의 길목. 아, 지금 봄인데요. 네. 봄인데 슬픈 봄입니다. 네, 딱딱 딱딱이 굳어뛰고 버린 마음벽, 마음벽 붙여도 되죠. 마음벽 허물고서 유유히 밀려들어, 유유히 밀려들어, 어? 차지한 안방, 안방처럼 포근히 비추는 햇살, 솟아나는 연두빛, 딱딱이 굳어버린 마음벽 허물고서 유유히 밀려들어 차지한 안방, 안방처럼, 안방처럼 포근히 비추는 햇살, 솟아나는, 솟아나는, 도단하는, 솟아나는, 도단하는, 도단하는 걸까? 도단하는 연두빛, 여유에 밀려들어 차지한, 안방, 안방, 안방보다, 품속처럼 할까? 품속처럼. 딱딱이 굳어버린 마음벽 허물고서 3434 유유히 밀려들어 차지한 품속처럼 3434 포근히 비추는 햇살 도단하는 연두빛 3543 유난히 추운 날씨 손발이 멈춘 자리 시린 자리 에, 촘촘히 내가 밀려들어 1년에 썼잖아요. 예, 일수에서 밀려들어를 썼잖아요. 촘촘히 밀려들어. 똑같이 썼어. 올려진 새싹들이. 촘촘히 밀려들어. 촘촘히. 에, 촘촘히 시린 자리 촘촘히 못해서 촘촘히 감싸하나 올려진 감싸하나 그럴까 감싸하나 촘촘히 감싸하나 올려진 새싹들이 조용히 에, 불러들이듯 속삭임이 새롭다 조용히 불러들이듯 새싹들이 자라나는 듯, 소용이 자라나면서 속삭임이, 조용히 자라나면서 속삭임이 새롭다? 씨앗 뚫고, 돼지 촘촘히, 씨앗 뚫고, 돼지 뚫고, 씨앗 뚫고 돼지 촘촘히 돼지 뚫고 올려진 새싹들이 조용히 올려진 새싹들이 조용히 자라나는 듯 자라나면서 속삭임이 자라나면서 조용히 불러들이듯 올려진 새싹들이 이제 조용히 손짓하는 듯 그렇게 할까 조용히 손짓하는 듯 움직임이 속삭임이 새롭다 천천히 다가오는 봄향기 그 발걸음 발걸음 정답게 서두르는 봄맞이 마중길에
조급히 열어야 하는 처녀 마음 설렌다고? 조급히 열어야 한다고? 조급히 염이다. 웃긴 염이다. 웃긴 염이는 조급히 웃긴 염이는 그럴까? 조급히 웃긴 염이는 처녀 마음 설렌다. 그렇지? 이게 더 낫겠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봄의 길목. 나오세요. 봄의 길목. 봄의 길목, 송은. 딱딱이 굳어버린 마음벽 허물고서 유유히 밀려들어 차지한 품속처럼 포근히 비추는 햇살, 도단하는 연둣빛, 유난히 추운 날씨, 손발이 시린 자리, 촘촘히 돼지 뚫고 올려진 새싹들이, 올라온, 새싹 뚫고 올라온 새싹들이 조용히 손치다는 듯 속삭임이 새롭다. 천천히 다가오는 봄향기 붙여도 되죠. 봄향기 그 발걸음, 정답게 서두르는 봄맞이 마중길에 조급히 웃긴 여미는 처녀 마음 설렌다. 됐죠? 예. 됐어요? 송호님, 민재님, 안녕하세요. 네. 민재님, 안녕하세요. 송호님, 영권님, 줄리유님, 송호님, 민재님, 반가워요. 송호님, 아리랑님, 안녕하세요. 민재님, 줄리유님, 아리랑님, 반가워요. 송호님, 교정 감사합니다. 네, 영권님, 조금 더 바쁘고 특별한 봄이 될것 같습니다. 멋져요, 짝짝짝. 영권님, 민재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줄리유님, 봄 시신 표현 좋아요. 민재님, 연둣빛 새싹의 속삭임 좋아요. 송호님, 줄리우님, 안녕하세요. 송호님, 격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줄리우님의 코로나19인데요. 코로나19 붙여도 되죠. 코로나19. 연시조인데. 자, 교정머리. 자, 그토록 기다리던 춘삼을 왔건만은 그토록 기다리는 춘삼을 그토록 기다리는 춘삼을 왔건만은 그토록 기다리는 춘삼을 왔건만은 화사한 봄 기운은 어디에 숨었는가? 어쩌다 마스크 쓰고 대화 단절 되었나? 마스크 쓰고 어쩌다 마스크 쓰고. 그토록 기다리는 춘삼을 왔건만은 화사한 봄 기운은 어둠에 숨었는가? 어둠에 숨었는가? 어쩌다 마스크 쓰고 대화 단절 되었냐고? 어쩌다 마스크 쓰고 각자 숨어 지내나 그럴까? 각자 숨어 지내나 이렇게 각자 숨어 지내나 이런 식으로 버스나 전철이나 기차나 비행기나 텅텅 텅 비어
쓸쓸하고, 응? 성기어 쓸쓸하고, 침묵만 흘러지, 흘러간다. 무엄한 불청객, 하루빨리, 예? 불청객 있으니까, 불청객 역병, 불청객 역병, 하루빨리 가거라, 하루빨리 떠나라. 한우 빨리 떠나라, 그럴까? 해외여행, 여행도, 호화스런 5성급 호텔, 여행 중, 여행길, 여행길, 아무리 화로운, 아무리 화로운 5성급 호텔, 호텔에도 불청객 바이러스, 구석구석 도사리니, 제대로, 사우나 시설, 제대로 사우나 시설, 사우나 시설 사용조차 못하네. 사용하지 못하네. 사용조차 못하네. 사용조차 못하네. 예, 사용조차 못한다. 위기엔, 위기엔 인적 등은? 위기엔? 유기엔이지. 유기엔. 인적 드문 시골집, 시골집이 안전지구, 안전지대, 신선한 호흡이지, 호흡, 산소호흡, 신선한 산소, 향그런 봄나물, 신선한 나물 반찬, 나물 반찬, 불청객, 엄두도 못 내, 곧 제풀에, 제풀에 곧 꺾인다, 꺼의 기억, 꺾인다, 곧 제풀에, 잡불에 꺾이겠지, 아니 꺾이겠지. 불청객으로 갔었잖아. 나물 반찬. 병. 질병은 염두도 못 내, 질병. 아까 불청객 썼으니까, 질병은 염두도 못 내. 제풀에 곡, 그게, 질병이란가? 전염병? 전염병 아니야? 전염병? 역병, 전염병 아닌가? 전염병, 역병, 그걸 뭐라 그래요? 역병, 역병, 유행병, 유행병이라는가? 유행병, 유행병, 엄두도 못 내. 역병을 유행병이라니까, 악성 유행병. 유행병 엄두도 못 내, 제풀에 곧 꺾이겠지. 이렇게 할까요? 자, 읽어볼까요? 자, 코로나19. 나오세요. 전염병? 전염병으로 해? 유행병, 전염병. 유행병. 유행병도 괜찮은데? 유행병으로 나왔잖아요.
악성 유행병, 유행병. 유행병도 괜찮아. 코로나19, 코로나19, 줄리윤. 그토록 기다리던 춘삼월 왔건만은 화사한 봄 기운은 어둠에 숨었는가? 어쩌다 마스크 쓰고 각자 숨어 지내나? 버스나 전철이나 기차나 비행기나 텅 비어 쓸쓸하고 침묵만 흘러간다. 무엄한 불청객 역병 하루빨리 떠나라. 아무리 호화스런 5성급 호텔에도 불청객 바이러스 구석구석 도사리니 제대로 사우나 시설 사용조차 못한다. 이용조차 못한다. 이용조차 못한다. 위기엔 인적되면 시골집이 안전지대. 신선한 산소 향그런 아파 나물 반찬. 유행병 엄두도 못 내. 제풀에 곧 꺾이겠지. 됐죠? 네. 네. 줄리님 교수님 교정 고마워요. 연꽃잎 다행히 씨앗을 뚫고 나온 촉들이 생명에 대한 경영감을 줍니다. 연시 좀 멋져요. 작작작. 민재님 신선한 산소 향그런 반찬으로 건강 지켜요. 좋아요. 네. 송호님 시조시심 멋집니다. 네. 또 이게 단시조 있던데. 자, 단시조 교정 뭐냐? 코로나요? 이건 단시조예요. 19 시골집 텃밭에는 정구지. 정구지가 뭐야? 정구지 부추 정구지가 부추가 정구지야? 시골집 텃밭에는 부추가 그냥 정구지는 뭐라 사람들이 모를 것 같은데 그냥 부추는 많이 알지. 부추가 파릇파릇 골마다 수북수북 도단한 냉이와 쑥 봄나물 향긋한 백신 물리친다 불청객. 불청객은 봉나물 향긋한 백신 불청객을 물리쳐. 불청객을 물리쳐 이래 되기. 불청객을 물리쳐 이렇게. 시골집 텃밭에는 부추가 파릇파릇 골마다 수북수북 이랑 골마다 이랑마다 둑둑마다 수북수북 이랑마다 골마다 골은 아니지. 골은 이렇게 뚝 들어가는 곳이고 그곳이 툭툭툭 골 그게 뭐라 하지? 이랑이라고인가? 이랑? 두둑이라고 하지, 두둑이. 갈아 나온 밭, 두둑과 고랑.
부두과 고랑을 이랑이라고 한다고. 올라간 부분은 두둑이고 내려간 그 꼬랑은 그 물 흐르는 곳은 고랑이고 두둑과 고랑을 합해서 이랑이라고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랑은 두둑하고 밑에 그 고랑하고 합해서 이랑이라 그래. 한 이랑. 그러니까 부추가 나 있는 곳은 두둑이지. 두둑마다 이렇게 두둑마다 수복수복 도단한 냉이와 쑥 이렇게. 고랑 냉이와 쑥은 고랑에도 달하니까 여기도 고랑이라겠네. 고랑마다 그러니까 고랑에 물 흐르는 곳에는 냉이와 쑥이 자라고 그 두둑에는 부추가 자라고. 맞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코로나19 네. 줄리윤 시골집 텃밭에는 부추가 파릇파릇 3434 고랑마다 수복수복 도단한 냉이와 쑥 3434 봄나물 향긋한 백신 불청객을 물리쳐 3543 됐죠? 이연 시조 두 개와 단시조 한 개래요. 이거 맞잖아요. 단시조 하나. 됐죠? 제 줄리님 네 교정 고마워요. 네. 송원님 시조 시시 멋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 노송님의 청운사입니다. 청운사요? 구비 도는 자갈. 자갈을 신은 신장로길이라고. 자갈 오븐 아니야? 자갈 오븐. 자갈 오븐 신장로. 신장로 하면 되죠. 로가 길이니까. 신장로. 산줄기의 계곡물. 산줄기 계곡물이 청아한이 맑은이잖아. 청아한 목소리로 누굴 부르는가? 구비도는 자갈업은 신장로 산줄기 계곡물이 청한 목소리로 그 누굴 부르는가 이렇게. 구비도는 자갈을 구비돌며 구비도는 자갈없고 자갈없고 구비도는 신장로 이렇게. 자갈없고 구비도는 신장로 산줄기 계곡물이 청한 목소리로 자갈없고 구비도는 신장로 신장로 산줄기 계곡물이 자갈없고 구비도는 신장로 신장로 산줄기 계곡물이 청한 목소리로 그 누굴 부르는가 이렇게. 자갈없고 구비도는 신장로 지나. 신장로 좀 이상해. 계곡물을 이야기하는데 신장로가 나왔어. 그냥 자갈없고 구비도는 산줄기 계곡물이 청한 목소리로 그 누굴 부르는가 이게 낫지 않아? 이게 나은 것 같은데. 투명한 계곡물이 또 나와.
바이트맵, 예? 계곡 바이트맵, 이렇게. 계곡 바이트맵, 버들치 마을, 송사리, 버들치, 송사리, 친구대요. 파이트맵 버들치와 송사리, 예? 송사리가 친구대요. 친구대요. 마주 보며 미소 짓다. 미소 짓다. 미소 짓다. 물방울. 미소 짓다. 물방울 하트 만들어. 물방울 하트 만들어. 달콤한 노래. 이게 귀에 방울이 있으니까, 방울 짓고가 있으니까, 요거를 그냥 바로 들어가죠. 마주보다 미소 짓다. 달콤한 사랑 노래. 뽀루루. 방울 짓고, 사랑 노래로 뽀르르 방울 짓고 이렇게. 맑고 푸른 산맥, 맑고 푸른 산맥, 태백산, 태백산 허리, 예? 태백산 허리, 맑고 푸른 태백산 허리 휴가마, 태백산, 태백산 허리, 예, 휴가마 도는 흰구루마, 한 그루 노송, 노송만 외로이 서서 차찰만 말없이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솔잎끝 있을 솔잎끝 솔잎끝 이슬은 바라보고 있다. 솔잎끝 이슬 솔잎끝 이슬 만지던 이러면 어떨까? 만지던, 그러니까 솔잎끝 이슬. 이 솔잎끝 이슬 만지던, 목탁 소리, 청운사니까, 제목이 지금 청운사니까, 청운사는 쓸 필요 없지. 솔잎끝 이슬 만지던 청운사 목삭돌이, 이렇게. 목탁 소리. 울려 퍼져 메아리 되고 계곡물을 계속 써 엉엉 울고 기지개 켜고 일어난 바람 기지개 켜고 일어난 바람, 요놈이, 바람, 요놈이, 노송 가지 잡고, 춤추다, 잠자던 산새도 연불하듯, 노송 가지 잡고 춤추면, 잠자던 산새도 연불하듯 목청 높여 노래 부른다 이렇게. 흰구름 돋보자락. 흰구름은 돋보자락 휘날리며 살포시 내리앉아. 흰구름은 돋보자락 휘날리며 살포시 내리앉아.
절간을 덮어주니, 절간을 덮어주니, 정막 감돌고, 또 힘그럼 또 나와. 도인처럼 머리 풀고 하늘 향기 남기려 샛별 그빛 하늘빛. 왜 이렇게 구름 나오고 또 먹구름 나오고 이렇게 그냥 괜히 꼭 필요한 것만 반복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쓸데없이 반복되는 게 많아요. 아까 구름을 언급했고 세 번이나 언급했는데. 삼라만상 중생들의 본래 깨끗이 씻어 주려는 듯 이내 눈물 흘린다. 총사 또 나오고 바람 또 나오고 점점 풍경 소리 거세지고, 산사는 빗물로 범벅이지, 범벅되어, 중생들의 아린 가슴, 적셔 준다, 뭐 이런 정도. 여기는 반복돼요. 반복되니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반복되고, 자, 이렇게 정리해야 될것 같은데요. 읽어볼까요? 그래도 길어요. 청운사입니다. 자, 나와보세요. 청운사. 노송. 차가롭고 굽이도는 산줄기 개울물이 청한 목소리로 그 누굴 부르는가? 계곡 바위 틈에 버들치와 송사리가 친구되어 마주보며 미소 짓다. 달콤한 사랑 노래로 뽀그르르 뽀그르 방울 짓고 맑고 푸른 태백산 허리 휴가마 도는 흰구름아. 한 그루 노송만 외로이 서서 사찰만 말없이 바라보고 있다. 솔잎끝 이슬 만지던 청운사, 그냥 목탁 소리 해도 되겠다. 솔잎끝 이슬 만지던 목탁 소리 울려 퍼져, 메아리 되고, 계곡 물소리 내어 엉엉 울고 기지개 켜고 일어나면 엉엉 물소리 소리 내어 엉엉 울더니 기지개 켜고 일어난 바람 노송 가지 잡고 춤추면 잠자던 산새도 염불하듯 목청 높여 노래 부른다. 목구름 바람 타고 삼라만상 중생들의 삼라만상 본래를 깨끗이 씻어주려는 듯 이내 눈물 흘린다. 점점 풍경 소리 거세지고 산사는 빗물로 범벅되어 중생들의 아린 가슴 적셔 준다. 이러면 되죠? 예.
김보배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자, 김보배님 별풍선 쏴주셨네요. Thank you for the rest of your wine. Thank you. 네, 줄리오님 자연사랑 시심 좋아요. 영권님 아, 표현의 미학을 발견한 시심 어쩌요. 아, 민재님 시심 좋아요. 영권님 첫사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민재님 부배님 어서오세요. 네. 자, 영권님의 코로나인데요. 이것도 코로나입니다. 시조네요. 코로나요. 코로나 끈끈이 이어지며 끈끈이 이어져서 끈끈이 이어지며 모여든 끈끈이 이어지듯 어? 모여든 어. 에, 사랑 아, 모여든 사랑의 꽃 어? 서둘러 앞장서는 어, 의료인 서둘러 앞장서는 의료인 어, 의로운 서둘러 앞장서며 서는 의료인들 서둘러 앞장서는 의료인 아, 의료인 응? 모습 좋아 어? 서둘러 앞장서는 의료인 모습 의료인 의로운 서둘러 앞장서는 의료인 응? 서둘러 앞장서는 의로인 모습 모습 좋아 서둘러 앞장서는 의로인 어, 멋진 모습 응? 의로인 멋진 어, 멋진 모습 굳건히 일어나라는 응원 손길 응? 어, 응원 손길 넘친다. 어, 감동. 굳건히 일어나라는 응원 손길. 어, 넘친다. 감동. 어? 감동. 감동이야. 응원 손길. 감동이야. 보내준 구호품들. 어, 쌓여진 풍경들이. 절망을 하기 전에 다가온 어? 아, 절망이 오기 전에 다가온 어? 아, 고운 손길 촘촘히 펴진 장비 에, 등짝에는 땀 범벅 차분히 대처하는 백의의 천사들은 아, 밤새워 어, 누빈 병실 아침엔 미소 듬뿍 신속히 대응할 손길 아, 국민 생명 지킨다 아, 신속히 아, 대응한 손길 아, 국민 생명 지킨다 괜찮네요. 자, 읽어볼까요? 코로나19. 코로나19 연꽃 끈끈이 이어지듯 모여든 사랑의 꽃 서둘러 앞장서는 의료인 멋진 모습 굳건히 일어나라는 응원 손길 감동이야 아, 보내준 고품들 쌓여진 풍경들 전경이지 전경들이 절망을 하기 전에 다가온 고운 손길 아, 촘촘히 펴진 장비 등짝에는 땀범벅 예. 차분히 대처하는
백의의 천사들은 밤새워 누빈병실, 아침엔 미소듬뿍, 신속히 대응한 손길, 국민 생명 지킨다. 됐죠? 네. 네, 의료진 모습이라고? 의료진 모습? 의료진 모습? 의료진 모습? 의료진 모습. 아, 그러니까, 의료진? 의료진이라고? 의료인이 아니고 의료진이라고? 앞장서는 의료진, 의료진으로 하자고. 의료진, 예. 의료진으로 하자입니다. 자, 의료진 멋진 모습 이렇게. 아, 자, 김보배님 반겨주신 영권님, 민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보배님 코로나19, 코로나19 멋진 시심 아름답고 좋아요. 수상하세요. 자, 영권이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줄리엣님 시조 희망적 시심 좋아요. 네, 민자님 사랑을 실천하는 의사들과 백의천사 좋아요. 네. 자, 이번에는요. 아, 영권님도 단시조가 하나 있네요. 단시조가 하나 있어요. 자, 교정본입니다. 자, 영권님의 교정본, 코로나, 아, 몰래 온 이방인은, 이방인은, 몰래 온 이방인이 공포를 조장하고, 발빠른 전파 속도, 온 국민, 아, 안절부절, 꿋꿋 이죠. 꿋꿋이 맞서는 방어, 아, 웃음꽃이 필 거야. 응? 꿋꿋이 맞서는, 응? 아, 맞서는 그게 뭐지? 그, 아, 뭔 체제? 방, 방, 아, 뭔 체제라던데? 응? 꿋꿋이 맞서는 뭔 체제? 에, 맞서는, 방어? 방어 말고 뭐, 꾸준히 맞서는 방어? 웃음꽃이 필 거야. 웃음꽃이 필 거야. 곧 웃음꽃 필 거야. 곧, 방어, 곧 웃음꽃, 곧 웃음꽃 필 거야. 이렇게. 아, 뭐라 그래요? 방어라 그래요? 방. 소도 가는 걸 뭐라 그러지? 소도 가는 거. 뭐라 그러지? 예, 소도 가는 거를. 방. 아, 방. 소독하는 거. 음? 소독하는 게 뭐냐고. 꿋꿋이 맞서는 뭐, 뭐지? 진료? 방역? 방역 아니야? 방역? 방역, 방역. 음? 방어보다는 꿋꿋이 맞서는 방역. 곧 웃음꽃이 필 거야. 이게 맞지 않을까? 네. 영권님, 이 방어보다는 방역으로 오는 게 좋지 않아요? 만약에 채택이 되면, 아, 영권님은 송우님에게 자판기 커피 한 잔 대접하십시오.
네, 코로나19, 연꽃, 몰래 온 이방인이 공포를 조장하고 3434, 발 빠른 전파 속도, 온 국민 안절부절, 3434, 꿋꿋이 맞서는 방역, 곧 웃음꽃 필 거야. 3543, 됐죠? 연꽃님, 성원님 멋져요. 네, 자판기 커피 한잔 드립니다. 네네. 자, 다 해버린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다 해버린 것 같은데. 자, 모자를 쓴 띄고 채, 본 띄고 채, 띄고 만 띄고 채 하다, 못본채 하다, 못 띄고 본 띄고 채 하다, 먹기는커녕, 놀기는커녕, 나가고 뛰고 싶어 하다, 나가 곤두러지다 한다는, 나가 넘어지다 한다는, 나가 동그러지다 한다는, 나가 떨어지다 한다는. 네. 김부배님이 아는 거 있다고요? 뭘안 했죠? 다 했는데? 김부배님 안한게 있어요? 아, 울산시 시가는 다 했고, 김부배님 호숫가에서? 아, 호숫가에서 안 했어요? 호숫가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아, 단시조를 안 했다고? 단시조? 김부배님의 단시조? 촉단사? 뭐 제목이 뭐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를 안 했다고?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가 안 보이는데? 어머니가 안 보이는데요? 부배님의 어머니가 있다고? 어머니? 청혼사. 어머니가 없는데. 어머니 없는데요?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지금 보낸 것에 보면, 복수처 다음에 울산 시가가 두편 있고, 어머니 없는데요? 김부배님, 어머니 없어요. 어머니 한번 보내보세요. 채팅창에 있다고. 아, 채팅창에 있다고. 아, 요거. 네, 채팅창에 있다고 합니다. 자, 채팅창에 어머니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자, 시조입니다. 자, 교정부. 어머니 교정부. 휘어진 빈 가슴은, 빈 가슴? 아, 빈 가슴이라. 빈 가슴. 휘어진 빈 가슴? 휘어진다고 해야 된가? 축 처진 아니야? 축 처진 빈 가슴. 빈 가슴? 휘어진 빈 가슴? 축 처진 빈 가슴 아니야? 축 처진 빈 가슴. 빈 가슴은 짙어진 그늘에도 묵묵히 걷는 세월. 묵묵히 걷는 세월, 머리맡 자식들을, 세월, 머리맡 자식들, 자식 향해, 머리맡 자식 위에, 자식 향해, 아, 아직도 돋보기 넘어 떠받치는 눈물샘 자식 위에 자식
아, 자식기도? 아, 뭉컫는 세월, 머리맡, 자식기도? 자식사랑? 머리맡, 자식사랑? 아직도 돋보기 넘어 떠받치는 눈물샘. 어때요? 괜찮아요? 머리맡, 자식사랑? 어? 머리맡, 자식사랑이 더 낫겠잖아요? 어머니, 첫사랑, 축 처진 빈 가슴은 짙어진 그늘에도 3434, 묵묵히 걷는 세월, 머리맡 자식사랑, 3434, 아직도 돋보기 넘어 떠받치는 눈물샘, 3543.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다 했나요? 네, 아, 다 했나요? 자, 첫사랑님의 어머니 했고요. 자, 송호님의 봄의 길목 했고요. 아, 줄리님의 코로나 했고요. 아, 그리고 줄리님의 코로나 단시조 했고요. 그 다음에 노송님의 청운사 했고요. 그 다음에 영꽃님의 코로나 했고요. 그 다음에 영꽃님의 코로나 단시조. 네, 단시조 했습니다. 네. 자, 다한것 같은데요. 자, 김부배님, 교정 감사드립니다. 민재님, 자식을 위한 눈물이죠. 좋아요. 네, 줄리님, 어머니시죠. 표현 좋아요. 네, 김부배님, 민재님, 격려 감사합니다. 네. 아리랑님, 뭐, 보낼 게 있어요? 채팅창으로 보낸가요? 카톡으로 보냈다고? 자, 9시 30분 이후에 보낸 거는 그 다음 날로 한다 그랬어요. 9시 30분. 알았죠? 9시 30분 이후에 보낸 것은, 다음 날 방송에 한다. 예. 알겠죠? 9시 30분 이전에 보낸 것만 그날 방송에서 한다. 예. 자, 오늘만 예외로 하겠습니다. 오늘만 예외로 하겠어요. 예. 오늘만 예외로 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자, 9시 반 이후로 온 것은 그 다음날 방송으로 한다. 예. 자, 오늘은 네, 하겠습니다. 자, 무엇인가요? 와, 길어요, 이것도. 예, 시가 요즘에 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솔탑이요? 아, 교장, 뭐, 솔탑? 솔탑이 뭐죠? 상록 도서관에 있는 하정웅 작품으로 유복한 세계를 기원하는 탑? 그게 솔탑이에요? 솔탑. 넘쳐나는 살 흔들어. 날 사는 들어 쫓아낼 요량으로 시장기 누르며 들어선 도서관 시커멓고 둥근 투박함 층층이 탑으로 서 있다. 가난한 집 줄줄이 낳은 열 자식 누렇게 뜬 얼굴에 누렇뜬 얼굴에 애간장 녹던 애간장 녹던 어머니 아 졸라맬 허리조차 없이 개미 허리 꺾어져 코가 땅에 닿고 두손 갈퀴되어 평생 흙 움켜쥐며 살아온 날들
다음에 무쇠솥한가득 흰쌀밥쳐 흰쌀밥쳐 꾹꾹 눌러 담은 고봉밥 원 없이 먹이고 팥을 원 없이 자, 원 없이는 이렇게 뛰네요. 예, 원 없이가 뛰어. 예, 원 없이 안 붙네요. 원 뛰고 없이네요. 못마땅하게 여기어 타다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원 없이 원 뛰고 없이 먹이고 팥을 세월 자식은 그 한 풀어내듯 커다란 솥 위로 무쇠솥 층층이 쌓아 배고픔 없는 세상 기원한다. 돌아가신 조상님은 도상님 언제 오듯 배불리 먹고도 남을 흰쌀밥 짓자 무쇠솥 구수한 한바구음 무쇠솥에 구수한 한바구음 피울 때 풍포지만 솥의 엉덩이 이리도 푸근할 줄이야. 괜찮은데요? 예. 자, 이것도 소재로 시가 되네요. 예. 자, 손댔다면 시들이 되고 있습니다. 솔탑, 아리랑. 넘쳐나는 살 흔들어 쫓아낼 요랑으로 시장기 누르며 들어선 도서관. 시커멓고 둥근 투박함. 층층이 탑으로 서 있다. 탑 되어. 탑 되어 서 있다. 가난한 집 줄줄이 낳은 열 자식 누렇게 뜬 얼굴에 애간장 녹던 어머니 졸라댈 허리조차 없이 개미열이 꺾어져 코가 땅에 닿고 두 손 갈퀴되어 평생 흙 움켜쥐며 살아온 날들 무쇠솥 한가득 흰쌀밥죠 꾹꾹 눌러담은 고봉밥 원 없이 먹이고 팠을 세월. 자식은 그 한 풀어내듯 커다란 솥 위로 무쇠솥 층층이 쌓아 배고픔 없는 세상 기다린다. 돌아가신 조상님, 언제든 배불리 먹고도 남을 흰쌀밥 짓자. 돌아가신 조상님이, 예? 언제든 배불리 먹고도 남을 흰쌀밥 짓자. 무쇠솥에 구수한 한바구음 피어날 때 펑퍼짐한 솥의 엉덩이 이리도 푸근할 쯤이야. 피어날 쯤 무쇠솥에 구수한 한바구음 피어나. 무쇠솥에 구수한 한바구음 풍포중한 솥의 엉덩이 으로 그러면 어때? 무쇠솥에 구수한 무쇠솥에 피어난 피어난 구수한 한바구음으로 풍포중한 솥의 엉덩이 이리도 푸근할 줄이야.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읽어볼까요? 이것도 길어요. 자, 솔탑, 아리랑. 넘쳐나는 살 흔들어 쫓아댈 요량으로 시장기 누르며 들어선 도서관. 시꺼멓고 둥근 투박함, 층층이 탑되어 서 있다. 가난한 집 줄줄이 낳은 열 자식, 누렇게 뜬 얼굴에 애간장 녹던 어머니. 졸라맨 허리조차 없이, 개미 허리 꺾어져 코가 땅에 닿고,
두 손 갈퀴대어 평생 흙 움켜쥐며 살아온 날들. 무쇠솥 한가득 흰 쌀밥지어 꾹꾹 눌러 담은 고목밥. 운 없이 먹이고 팠을 세월. 자식은 그 한 풀어내듯 커다란 솥 위로 무쇠솥 층층이 쌓아 배고픔 없는 세상 기원한다. 돌아가신 조상님이 언제든 배불리 먹고도 남을 흰쌀밥 짓자 무쇠솥에 피어난 구수한 한바구음으로 펑퍼짐한 소태 엉덩이 이리도 푸근할 줄이야. 됐죠? 네. 자, 여러분 채팅창 게시판 그리고 카톡에 보낸 작품 중에 교정 안 한 작품이 없이 다 했다 1번, 아직 안 한 작품이 있다 2번, 네, 올려주세요. 자, 송원님 없다 하고요. 김부배님 없다 하고요. 아, 김경수님 없다 하고요. 네, 줄리님 없다 하고요. 네, 아, 여러분, 그 민재 김경수님이 그 시화전, 모든 그 시화 제작비와 그리고 시 작품을 전체 한 자리에 모으는 일, 아, 이 수고로움을 잘 감당해 준 민재님을 위하여 박수, 예, 감사의 박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 보냈어요. 예, 그, 한국문인협회 담당자에게, 아, 시 106편 하고, 그리고 제작비 318만원, 네, 보냈습니다, 오늘. 네. 자, 완결했습니다. 아, 우리 한실문의 창작은, 네,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네, 엄청 시간 걸리네요. 네, 네. 교정까지 다, 맞춤법, 띄어쓰기까지 다 확인해야 되니까, 아, 며칠 걸리네요, 며칠. 네. 자, 우리 민재님 고생하셨고요. 네, 낭만 대통령도 고생했어요. 박수. 낭만 대통령도 착하고요. 민재님도 착하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화로, 동화 창작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재님, 줄리님, 예, 김부배님, 아리랑님, 아, 송호님, 그리고 왔다 간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아, 복 많이 받으세요. 송호님 박수 짝짝짝 수고하셨습니다. 아리랑님 짝짝짝. 네. 아, 민재님 교수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보배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실문의 창작 최고입니다. 짝짝짝 대단하십니다. 멋집니다. 줄리님, 교수님, 민재님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 김보배님, 민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급이 있겠죠. 어디서 줄까? 하늘에서 줄까? 아, 하늘에서 주는가? 어디서 주시는가 몰라. 아, 하나님도 총무가 있으실까? 예, 총무 보고 이렇게 너 상급을 주고 오너라 이렇게 하실까? 김부배님, 민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급이 있겠죠. 아리랑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민재님 짝짝짝. 예, 사무국장 시킬 것 같은데. 아리랑님 교수님이 주라고? 민재님이 나보다 더 부잔데? 민재님은 연봉도 짱짱하고, 나보다 더 부자요. 예. 저축금도 많고. 아량님 몰랐죠? 저도 농담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 그리고 오늘 별풍선 쏴주신, 아, 이 노현우님, 아리랑님, 아, 김부배님, 네, 복 많이 받을 겨,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 받게 될 겨, 아,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아,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